1724년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 조선의 왕 경종대왕은 배다른 동생인 영조가 바친 게장과 곶감을 먹고 사망하자 영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으로 조선은 들끓었다. 장희빈과 그 아들 경종을 지지했던 영호남의 선비와 유생들은 영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없는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조선은 노론과 소론, 남인들의 보복과 학살극으로 물들었다. 사칭하는 대역죄인은 나와서 목을 내놓거라. 선행을 독살한 네놈의 목을 받으러 왔다. 누가 그러더니 내가 선왕을 독살했다고. 네놈이 계장과 단감을 바쳐 선왕을 독살했다는 건 명남과 호남이 다 아는데 어찌 시치미를 때려하느냐! 영조는 피의 정쟁에서 자신의 아들인 세자 선을 이용하여 빠져나오려고 했다. 상감마만 합시오! 상감마만 합시오! 분명코 저승전으로 간다 하였습니까? 예, 마마님. 세자도 함께요? 그러하옵니다. 오마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옹주 아기씨께서 가실 곳이 못되옵니다. 이리 오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마마님. 상감께서 옹주를 예뻐하시니 도움이 될 겁니다. 가십시다. 이곳은 장희빈께서 사약을 받고 죽은 곳이옵니다. 어찌 이런 곳에 조선국의 세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장희빈께서는 경종대왕을 이곳에서 키우셨어. 그분들께서 거처하시던 곳에서 세자를 키우는 게 무슨 잘못이라는 게요? 장희빈께로서 그냥 범상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사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경종대왕을 독살하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모함하여다. 내가 독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세자를 경종대왕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 저승전에서 키우는 것이오. 세자는 이리 오거라. 이는 너를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애비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어찌하겠느냐?
이 애비를 위해 어미 품을 떠나 이곳에서 살겠느냐?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래, 장하구나. 어이하여 어린 세자를 어미의 품에 떼어놓아 이 불길한 곳에 두려 하시옵니까? 그만하시오. 이미 결정된 일이오. 아마마마, 오라비가 불쌍하옵니다. 선의군과 옹주를 궁으로 메시도록 하라. 사가마마, 부디 하명을 거두어주시옵소서. 사가마마, 부디 하명을 거두어주시옵소서. 사가마마. 주무실 시간이옵니다. 알겠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돌아가신 경종대왕과 장희빈께 없어 쓰시던 방에 머무시게 될 것이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더냐? 춘방주소 이광연이옵니다. 세자 저어께 없어 옹주마마를 찾으십니다. 무슨 일인데 말을 못하고 지금 가야만 한다는 게냐? 입에 담기 어려운 흉폭한 병고의연지라 직접 오셔야 한다고 세자 저어께서 당부하셨사옵나이다.
오라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누가 감히 조선국 세자의 침상에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모르겠다. 죽은 자는 혹여 아시는 자이옵니까? 동궁전의 내관이옵니다. 묘실을 날리는 종소리옵니다. 곧 세자비 마마께 없어 새 손을 데리고 문안을 올 것이옵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그런지 진작에 급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흉식한 시체를 치우자. 나는 세자 저하를 돌볼 터이니 너희들은 이걸 끌어내어 어디로든 숨겨보도록 해라. 예, 마마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오전에는 시민당에서 차대를 하고 오후에는 국문장에 간다 하였사옵니다. 아바마마 앞에서 절대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합니까? 누구 짓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딜 가서 알아낸다는 겁니까? 금근을 불러야겠다. 큰일 날 소리옵니다. 금근을 부르면 아바마마께서 알게 되시고 아바마마께서 알게 되시면 필경 더 큰 사단이 나게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엄청 무겁네 이거. 쉬긴 뭐 쉬어요. 빨리 가요. 주성님이 급하다. 마마님 오십니다. 빨리 빨리. 세자는 놀라지 않았습니까? 궤변리니 놀라셨지만 당당히 참으셨습니다. 세자가 어릴 적부터 심력하여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자의 침상에 시체를 놓다니 누구의 짓인지는 알아냈습니까? 수규문신의 성국이놈 아니면 정순왕운의 김왕구 둘 중 하나의 짓이지 않겠습니까? 당파들의 짓은 아닐 듯합니까? 당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씨앗이 있어야 할 터이니 궁궐 내부에 있는 자들의 소행인 듯하옵니다. 내 출신이 전하여 옹주와 세자에게 아무런 배경이 되어드리지 못합니다. 변변한 외척 하나 없으니 다 내 부덕입니다. 그야 어마마마께서 자애롭고 선하시어 그런 것이지 어찌 출신의 문제이겠습니까? 가엾은 세자. 어찌 세자의 침소에 흉측한 시체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상감마마납시오. 상감마마납시오. 이제 동궁에 있어도 될 터인데 아직도 이곳 저승전에 있는 건 무슨 연유이더냐? 아바마마의 뜻을 받잡아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머물렀더니 여기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도 세손과 세자빈이 동궁에 있는데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예법에 맞지 않겠느냐? 예, 곧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래, 요즘엔 무슨 책을 보고 배우는가? 옥추경이라.
처음 보는데. 그거 그냥 소일거리로 놓아둔 것이옵니다. 상선. 예, 전하. 경전 중에 옥추경이란 책을 아는가? 도교의 경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교의 경전이라. 무슨 내용이더냐? 이 도교의 경전이라는 책의 내용이 무엇이더냐? 귀신에 대한 책인 줄 나옵니다. 귀신이라? 귀신에 무엇에 대해 적혀 있느냐? 귀신을 불러 모아 부리는 주문의 내용이 적혀 있는 줄 아옵니다. 이것이 조선국 세자의 솔깔이더냐? 못난 놈, 아들이라 보러 온 내가 잘못이다. 가자. 어찌해야? 어찌해야 하는가? 엄상궁, 밖에 있는가? 마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네, 아무래도 세자에게 가봐야겠소. 채비를 좀 해주시게. 시간이 늦었사오니 내일 가시는 게. 아니네. 내 심기가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지금 가봐야겠네. 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나려는 거야? 제발. 전상신자 대장신, 전하신장 대장신, 무방신장 대장신, 사해신장 대장신, 갑진신장 대장신, 갑오신장 대장신, 대장신.
저승전에 가본 지 얼마나 되었어? 장희빈께 없어 돌아가시고 마마님과 함께 나왔으니 좋기 수십 년은 된 듯하옵니다. 세자를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길한 곳에 누명을 벗겠다는 상감 마마와 저의 욕심이 과했습니다. 저게 무엇이옵니까? 송과우나 아무래도 세자 저인데 싶사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게 세자라니요? 마마님, 마마님! 이리 더러운 몰골을 하고자 조선 국본의 침상에 누우려 하느냐? 응? 마마님, 보지 마시옵소서. 지금 세자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분명코 세자가 맞습니까? 어찌 주무셨길래 이 사단이 난 걸 또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모르겠다. 시체부터 치워다오. 제가 기필코 이사단의 뒷배를 찾아낼 터이니 오라버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세자빈이 문안으로 오기 전에 어서 시체를 숨기거라.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자면서 지키겠습니다. 존귀하신 옥수로 무얼 하시는 겁니까? 무얼 하느냐? 도와드리거라. 잠깐 얼굴을 보이거라. 아시는 얼굴이옵니까? 빙해입니다. 빙해라면 아바마마의 곁에 있다 동궁으로 온 나인 아닙니까? 하던 대로 처리해라.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긴히 드릴 말씀 있습니다. 많은 시체들이 궁궐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궁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죠. 동궁전은 참으로 한적하고 조용하군요. 세자저하의 침상에 던져진 괴이한 병고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귀신의 뜻입니다. 어찌 귀신이 산 사람을 죽여 옮겨놓는다 하시는 것입니까? 세자께서 어릴 적 나고 자란 저승전에 가셔야 마음이 풀리신다 하시오. 그곳에 잠시 거처하십니다. 허나 거긴 희빈 장씨의 저주가 걸려있는 곳입니다. 세자빈께서도 여인들이나 하는 한담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귀신의 짓입니다. 옹주밖에 없습니다. 세자를 귀신에게서 찾아올 길은 옹주밖에 없습니다. 옹주께서 조선의 국본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귀신의 짓이랬다가 제가 지킬 수 있다니요. 죽은 빙해는 데뷔 전의 나인이었으니 주상전학께 없어도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하면 옹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엄마, 지금 뭐라고 계시옵니까? 빙의의 시체를 무엇에 싸서 버렸습니까? 흉악한 시체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빙의는 대전 나인이었기에 주상 전하께서 동궁에 오시면 반드시 찾는 아이입니다. 전하께 오서 아시면 큰 경을 칠 겁니다. 반드시 그 흔적을 없애야 합니다. 오라버니가 죽인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난 양반 출신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모르나 세자의 자리가 작은 빌민만 있어도 해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허니 꼭 없애야 합니다. 마마님! 찾았습니다. 아우, 부러지겠네.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한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 빙해님은 대비전에서 주상전하 총애를 받던 분이신데 전하께 없어 안 찾으시겠어요?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지. 아니, 세자저하께서 죽이신 것도 아닌데 이시직과 하면 되잖아요. 글쎄, 그냥 모르는 거죠. 어머님께서는 진정 저승전의 장희대빈의 저주가 얽혔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만물 천하 명월 주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조선국의 임금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조선국의 임금은 만천하를 비추는 달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장희대빈은 그 달을 저주받은 붉은 달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설마요? 네, 나와 내 아들을 죽인 조선 왕족 사내놈의 씨를 말리리라. 저승전의 신당을 차려 조선국과 후대의 임금이 될 분들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사약을 마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피를 뿜어내 주술을 건 겁니다. 네. 나와. 나와. 내 아들을 죽인 조선 왕족 사내놈의
씨를 말리리라. 이대빈의 침소는 저승전의 소주방으로 만들었고 신당은 없앴습니다. 그런 주술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께서 황영인 경정대왕의 기가 서린 곳에서 세자를 키우겠다 욕심을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시작입니다. 세자 내놈이 빙해를 죽였다는 말이 사실이더냐? 아바마마, 아니옵니다. 오라비가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네 놈 입으로 직접 말하거라. 네 놈이 빙해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빙해는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대령시키거라. 오라비가 죽이진 않았사오나 죽긴 죽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죽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니? 시체가 나왔으나 오라비가 죽인 게 아니었고 아직 누가 그랬는지 모르옵니다. 궁궐안에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저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낮밤이 바뀌어서 도깨비처럼 사는 놈이 저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귀신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놈이 저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하라는 공물은 핑계치고 잡서에 빠진 놈이 저놈뿐이지 않느냐? 아바마마, 고정하시어요. 정녕 오라비를 죽이실 작정이옵니까? 저놈 정신을 차리게 하라. 내일 국문을 할 것이다. 저놈의 짓이라면 내 반드시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아바마마는 내 머리를 겨냥하시었다. 세자 저하, 아니옵니다. 상관마 맡겨서는 그저 겁만 주려고 하신 것이옵니다. 그것이 아니야. 내 머리를 겨냥하였으나 내가 움직여 비껴가는 것이다. 아바마마께서는 날 죽이고자 하셨다. 언제나 그러했다. 언제나 아바마마께서는 내 모든 걸 미워하셨어. 공부가 성의한 채면 의지가 박약하다고 하시고 밥을 먹으면 미욕스럽다 하시고 심지어 내가 숨쉬는 것조차 미워하시어 곁에서 밀어내셨다. 오늘 분명코 아바마마께서는 날 죽이고자 하신 거야. 세자저, 아니옵니다. 오해이옵니다. 새손 어디느냐? 갑자기 새손 저하는 왜 찾으시옵니까? 새손을 만나야겠다. 저하, 뭐 하시는 겁니까? 휘황을 찾는다, 휘황을.
세존의 휘양 어디는가? 영천 더위, 세존의 휘양은 어찌 찾으십니까? 휴가 아마마께서 날 죽이셨듯이라. 응? 그래도 세존만은 예뻐하시니까 세존의 휘양을 보면 날 죽이지 않으실 거야. 세존의 휘양을 쓰고 나가 학질에 걸렸다 할 것이다. 그걸 보면 날 죽이지 않으실 거야. 당장, 당장 세존의 휘양을 내놓고라! 거절하셨소. 주상전하께 없선 저하를 죽이지 않사옵니다. 저하! 그동안 내가 하바마마에게 당한 꼴을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하바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아래비를 닮은 놈, 너 내가 죽으면 전부 다 네 놈 때문이야. 아바마마, 세존의 휘양입니다. 학질에 걸렸습니다. 학질에 걸렸습니다. 세존의 휘양입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학질에 걸렸습니다. 저 미친놈이 뭘 하는 게냐? 이게 지금 조선의 국본이며 세자의 꼬라지인가? 이놈이 진정 미친 것이더냐? 아바마마, 세존의 휘양입니다. 저도 제발 세존과 같이 예뻐해 주옵소서. 당장 칼 가져오느라 내 이놈의 목을 지금 여기서 치리라! 상감마마, 더위와 학질에 잠시 정신을 놓은 것이옵니다. 불쌍히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발, 제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알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십시오. 엎드려 피옵니다. 엎드려 피옵니다. 당장, 당장 세손을 이렇게 세우거라. 알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십시오. 빨리 세우거라. 세손,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앉으시게. 어인 일로 부르셨사옵니까? 아바마마께서 출신이 미천하다 하여 어마마마의 회가변을 금지시킨 게 사실입니까? 그런 줄로 아옵니다. 성상의 빈이시고 내 어머니시고 세손의 할머니이신데 아바마마께서 금하셨다고 해도 응당 잔치를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요. 효와 예라 생각하는데 세자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오나 임금께 없어 금하셨사오니 다음에 다시 기회를 보시옵는 게. 그대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오라. 하면 회가변을 해드립시다. 내 비록 심신이 상하였으나 효를 드리지 못할 만큼 금수의 지경이 이른 것은 아니니. 내 어머님과 그대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오이다. 옹주께 가서 어마마마의 회가변을 열 터이니 모시고 오라 전하시게.
세자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자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기쁘게 할 양 없습니다. 아바마마께 없어 마침 금주령을 내리지어 술을 쓸 수 없사오니 제가 대신 귀한 차를 준비했사옵니다. 제가 한 잔 따르겠사옵니다. 중국의 예법에 첫 차자는 마시지 않고 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받으시옵소서. 어머니라, 누가 네 어머니인가? 저 천한 천민 여자가 네 어미인가? 늘 내게 매질을 당하고 내 발을 닦고 내 심부름을 하던 계집이 이제 네 어미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세자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는 주상전하께서나 타실 수 있는 물건으로 제가 타면 예법에 어긋납니다. 물리십시오. 근본도 없는 고학의 집이 감히 이런 물건을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런 애미에게서 태어난 너도 미천한 것이니 그런 생각조차 했겠는가. 그만! 타라면 탈 것이지 뭔 말이 그리도 많은가? 꼭 그리도 비천한 것을 티를 내야만 하겠는가? 저 신축한 칼을 놓으시옵소서. 야, 너부터 죽고 싶어? 오라버니, 무슨 짓이옵니까? 우리 낳아주신 어머니옵니다. 그래? 어머니? 날 이렇게 낳은 어머니? 살아도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죽지 못하게 이리 낳은 어머니? 옳거니 죽여라. 죽여. 내 임금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불행의 씨앗을 낳은 네 년도 같이 죽일 것이다! 어머니, 어서 가만히 오르시옵소서. 쥐탈을 불려라. 명금이라 회취탈! 마마마,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오라버니가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쉽시다. 옹지도 좀 쉬세요.
세손 닦느냐? 송구왕아, 세손 마마의 향을 그만 벗으시옵소서. 세손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침속에서 주무시옵니다. 이 휘황 때문에 안 죽은 것이다. 세손이 국번을 이룰 수 있는 한 아바마께선 반드시 날 죽일 것이다. 오해이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이 아이가 죽어 조선의 국본을 잊지 못하면 누가 감히 너에게 대항을 하려 하겠느냐. 그것이 조선의 임금이라도 말이다. 고작 세손의 휘양 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할 테냐, 아니면 세손을 죽여 네가 조선의 국본이 되고 네 아비의 목을 쳐 지존이 되겠느냐. 그대는 누구인가? 나를 모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너는 누구의 집에서 자랐더냐? 경종대왕이 자라시고 희빈 장씨의 쥐산당이 있는 자승전이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 집에서 자란 내 아이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 아들을 누가 죽였더냐? 아바마마이시다. 나는 또 누가 죽였더냐? 알바마마이신 숙종대왕이시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내 아이야, 네 하레비와 애비가 너를 내 집에 버렸다. 내가 누구인가?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 하여 지존이 되거라! 필요하신 듯하여 시댁에서 변통하였습니다. 갑자기 요사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며 비단 옷을 입을 때마다 수십 번씩 찢으시니 동궁의 살림으로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의관에겐 보여보셨습니까? 걸레 의관은 소문이 날까 하여 친정아버님께서 시중의 의원이 명우당 점쟁이를 태워보셨으나 별 차도가 없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옛적 희빈 장씨가 심심하다 하여 비단을 짓고 그 소리를 즐겼습니다. 하여 중국의 악녀 보사가 환생한 것이라 말하곤 하였지요. 노랫소리보다 악기소리보다 비단 짓는 소리가 즐겁다 하였습니다. 이제 세자가 비단을 짓는구려. 또 귀신이냐는 여인네들의 한담이십니까? 귀신이니 저주니 그런 것 따윈 없습니다. 뭐든지 사람의 짓입니다.
마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동궁전에 불이 났사옵니다. 세손이 저 안에 있습니다. 세손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가? 다행히도 별탈은 없으신 듯하옵니다. 길을 보하는 탕약을 준비하겠사오니 며칠간 드시면 좋을 듯하옵니다. 지금 당장 뭘 먹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몹시 지치시어 고운이 잠이 드셨사오니 지금은 그냥 주무시게 두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알았네. 내일 탕약을 준비하시게. 예, 마마. 지난번에 사람이 상하는 게 귀신의 짓이라 했지요. 이번엔 세손이 상할 뻔하였습니다. 당파의 짓이 틀림없으니 제가 반드시 잡아서 처벌하겠습니다. 제가 그 귀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자께서 저승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옵니다. 저의 관입니까? 송구합니다. 혹여 이 작은 관은 세손의 관은 아니겠지요? 송구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곳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곳에 뭔가가 있어요. 그만 나가십시오. 곧 세자저하고 오실 것이옵니다. 조선의 국본이 되는 남자들은 모두 나를 모실게다. 세손이라고 무사할까? 뭘 보신 겁니까? 이놈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 오라버니, 접니다. 화환입니다. 어찌 그리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까? 주마! 오라버니,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왔으니 내가 다 죽여주마. 응? 아드님, 저도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년이 누군데 알아야 하느냐? 정녕, 정정이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어이하여 이리 되신겠니까? 어찌하여 이리 되신겠니까? 어머니, 어머니. 내게도 어머니가 있단가? 인간 따위 어머니가 나에게도 있었던가? 아, 지들 욕심에 날 버리고 무시한 아버지란 작자는 기억이 난다. 이제 와서 어머니라. 새끼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우리 새손 밤새 잘 잤는가? 건강은 괜찮아졌고? 예. 납시였사옵니까? 세자는 뭐라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제와 같습니까? 한번 그리 광증을 치르고 나면 하루 종일 주무시옵니다. 그럼 내 한번 자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엄마. 새손은 여기 옹주와 있으시게 할미는 아버지를 잠깐 보고 올 터이니.
많이 상했거려. 전화 왔으니까 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니까. 그간의 일을 주상 전하께 고변하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마마. 그러면 오라버니께서 죽습니다. 세자의 일을 그냥 두면 세손도 죽습니다. 세자가 세손을 해야 하지 않는다 해도 세자를 빌미로 당파가 해야 할 것이고 분노한 전하께 없어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낳은 아들, 제가 거둘 수 있게 대처분해달라 고변하겠습니다. 마마,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세자께서 죽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살길이고 귀신에 홀린 세자 또한 살길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찌 처분하려 하십니까? 그대와 나의 관을 짰다 하였습니까? 세자의 관으로 쓰게 기준을 가져오라! 이시옵니까? 저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아니면 네 스스로 네 관주 속에 들어가겠느냐?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러십니까? 저놈을 뒤주 속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라. 또다시 또다시 저를 어둠 속에 버리시라니까. 아바바바 저를 어둠 속으로 내치시라니까. 어린 시절 아바바를 위해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저를 어둠 속으로 버리시렵니까? 대체 당신에게 자식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내려놓고 너희는 그만 세손에게 가보거라. 마마님, 기름통으로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만 가보라 하지 않았느냐? 내미가 온 것인가? 그런다고 저주가 풀릴까? 희빈, 이제 그만하십시오. 감히 소재나 하던 천한 것이 어디서 망발인 게냐? 제 시아버님께 없어 희빈께 사약을 내리셨고, 제 남편인 상가함께 없어 희빈의 아드님인 경종대왕을 독살하셨습니다. 알긴 제대로 하는구나. 헌데 말입니다. 전 희빈 때문에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게 됐습니다. 누구의 원한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희빈일까요? 저일까요? 세 손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가짱구나. 네가 내게 하령을 하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네가 죽어 귀신이 된 나한테 덤비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죽으면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어미입니다.
손자를 위해서 뭐든 못할 것 같습니까?